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게트 깜파뉴와 같은 하드 계열의 빵을 구우실 때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 업장용 오븐, 박텔이 어떤 브랜드인지 그리고 박텔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텔은 1923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베이킹기기 전문 브랜드입니다. 박텔은 독일의 힐덴, 풀스니츠 그리고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박텔 오븐을 플로베 오븐 위에 올려서 사용 중인데요. 각 오븐의 특징과 자세한 설명은 우측 상단의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텔 오븐도 업장의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이 가능한데요. 저는 빵팬 두 개가 들어가는 2매 1단으로 위, 아래 열선으로 오븐 내부에 열을 가해 빵을 굽는 데크 오븐 형식의 오븐입니다. 윗불 히터는 구불구불한 시즈 히터가 세라믹 코팅 재질 사각 파이프 안에 들어있는 프리미엄 사양으로 좀더 퀄리티 있는 하드 계열류의 바게트나 깜파뉴 빵을 굽기가 좋은 제품입니다. 일반 데크 오븐과 가장 큰 차별점이라면 이 IQ 터치 컨트롤인데요. 이 IQ 터치 컨트롤을 사용해서 전체 베이킹 타임을 자동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핵심적으로 꼭 알고 계시면 좋은 기능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터치 화면에서 왼쪽에 표시된 숫자는 설정하는 윗불과 아랫불 온도이고, 오른쪽에 표시된 숫자는 현재의 윗불, 아랫불 온도입니다. 예열이 완료될 경우 우측의 온도가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븐 내부에 전등을 켤 때는 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팀 기능입니다. 스팀을 누르는 시간에 따라 스팀이 나오는 시간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스팀은 설치 시 스팀의 강도 조절에 따라 누르는 시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7에서 8초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텔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팀 기능인데요. 하드 계열 빵을 구울 때는 틀에 넣어서 굽는 게 아니라 오븐의 밑불과 스팀의 힘으로 오븐 스프링이 일어나면서 빵이 부풀어 오르고 껍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스팀이 얼마나 골고루 분사되었는지에 따라 빵의 결과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제빵사의 기술과 역량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지만 오븐의 기술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팀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스팀 버튼에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부터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꾹 눌러주시면 위에 숫자가 올라가고 오른쪽에도 숫자가 표시되는데요. 오른쪽 부분은 누적 스팀 시간을 표시합니다. 다음은 댐퍼인데요. 댐퍼의 역할은 베이킹의 마지막 단계에서 오븐의 내부 수분을 빠져나가게 하고 껍질 형성과 내부 익힘을 더 진행시킬 때 사용을 합니다. 0%는 완전히 닫힌 상태이고, 50%, 100%로 각각 원하는 베이킹의 상태를 완성해 보세요. IQ 터치 컨트롤의 또 중요한 기능은 바로 이 프로그램 설정입니다. 만약 수동으로 프로그램을 설정하실 경우에는 P를 누르시고 수동 프로그램을 누르신 뒤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프로그램 기능은 빵 종류별로 굽는 온도 시간과 스팀 댐퍼까지 설정해 놓을 수 있는 베이킹 프로그램입니다.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P 버튼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P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세요. 여기서 레시피 저장할 번호를 터치하고 레시피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저는 기본 브레드로 설정을 해 볼게요. 그 다음 제품 이미지를 설정해 주고 레시피 알람을 설정해 줍니다. 왼쪽 상단에 저장하기를 누르신 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화면에서는 윗불 온도, 아랫불 온도, 스팀과 댐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윗불의 온도와 시간을 세팅하면 아랫불의 시간도 동일하게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팀 설정은 약 5초로 맞춰보겠습니다. 총 베이킹 타임이 10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스팀이 나오는 5초만 겸 나머지 9분 55초 끔으로 설정이 됩니다. 설정하신 부분을 저장하고 나서 다시 메인 화면으로 간후 새롭게 만든 브레드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설정한 온도의 우측은 현재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열 완료되고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면 구울 제품을 넣고 재생을 눌러 베이킹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박태로봇과 함께 멋진 깜빠뉴 베이킹 해보세요. 감사합니다.